안녕하세요.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. 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평소 봉투를 접어서 보관하시거나 돌돌마라 한 곳에 담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보관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가장 편하고 깔끔한 보관법을 꼭 한번 확인하신 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종량제 봉투에 칼집을 4개만 내면 아주 편하게 보관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데요. 먼저 종량제 봉투 아랫부분 이 정도에서 한번 접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칼집을 2mm 정도 3군데 내주시고요. 아랫부분에 칼집을 내는 이유는 끝에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. 봉투 윗부분 가운데 부분도 접어주신 후 마찬가지로 칼집을 2mm 내줍니다. 자주 사용하시는 싱크대 하부장 문을 열어주신 후 고리 하나를 붙여주시고 칼집을 낸 종량제 봉투 윗부분 구멍을 고리에 걸어주시면 완성! 아주 간단하게 종량제 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별다른 정리 없이 바로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실 수 있고 한 장씩 꺼내 쓰기 아주 편하며 별다른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. 옷걸이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. 옷걸이 양쪽을 두 손으로 잡아 꾹 눌러주신 후 고리 부분을 둥글게 말아줍니다. 종량제 봉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옷걸이에 그대로 끼워주시면 완성! 사용할 만한 옷걸이가 없다면 종이 가방 끈을 활용해보세요. 하부장 안쪽에 고리 두 개를 붙여주시고요. 종이 가방끈 하나를 풀어주신 후 고리 양쪽에 팽팽하게 묶어줍니다. 종량제 봉투를 반으로 접어 걸어주시면 완성!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한 장 한 장 봉투를 접지 않고도 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아랫부분에 칼집 3개를 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쓰레기를 담기 위함인데요. 칼집을 내지 않고 쓰레기를 담으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쓰레기를 담지 못하지만 칼집을 낸 후 쓰레기를 담아주시면 봉투 아랫부분에 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하며 아주 유용합니다. 오늘은 종량제 봉투를 편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쓰레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구석구석 꿀팁!